네, 정치시사 이슈의 법적 쟁점을 시원하게 파헤쳐보는 시간이죠. 최강 로스쿨. 오늘은 최강 로스쿨의 석조아 교수님을 맡고 계시는 김남근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석조아 교수님을 맡아주셨군요. 예, 아, 예, 몰랐습니다. 뭐, 좀 엄청 뭐 부담됩니다. 네. 예. 오늘은 이제 플랫폼, 온라인 플랫폼 주제를 가져와 주셨는데, 사실 뭐 플랫폼 그러면 뭐 대표적으로 네이버, 카카오가 있고요. 뭐 글로벌 기업으로는 뭐 구글 등이 있을 텐데, 뭐 독점 이런 거 항상 논란이 되고요. 어떤 점을 오늘은 좀 얘기를 꺼내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뭐 그동안 이제 네. 우리는 소위 빅테크라고 하는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해외 빅테크의 영향력이 굉장히 작고 네. 네이버 카카오 같은 토종 플랫폼의 그 지배력이 강하기 때문에 유럽에 있는 여러 국가들처럼 그 플랫폼 독점에 대한 규제를 할 필요는 없다. 이제 이런 주장들이 강했는데 지금은 이제 페이스북 이름이 메타로 바뀌었죠. 네. 운영회사가 네. 이제 메타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 구글 유튜브의 그 시장 지배력이 한국에서도 이제 압도적으로 높아지는 상황이어서 우리도 해외 빅테크의 그런 독점적인 문제들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그런 독과점 플랫폼 규제법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이제 논의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소위 말해서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토종 플랫폼들이 좀 버텨줬었는데 이제 우리도 별 수 없이 점점 구글 이런 생태계로 편입된다. 뭐 이렇게 보는 예, 거죠. 뭐 그렇죠. 그리고 그게 이제 예. 편입만 되는 게 아니라 결국 예. 또 구글 유튜브의 그 생태계 안에서 구글이 또 버리고 있는 그 독과점을 이제 남용하는 행위 예. 그런 폐해들도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네. 폐해들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독과점 플랫폼에 대한 규제법 같은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단적으로 구글 독점의 폐해가 어느 정도다를 좀 단적으로 알 수 있는 사례가 있을까요?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 삼성전자 네. 그러면 우리는 어마어마한 이제 기업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휴대폰을 만들면 휴대폰을 운영하는 체계가 필요하잖아요. 안드로이드. 예. 그게 이제 예. 안드로이드인데.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삼성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자신들이 운영 체계를 만들고 싶을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겠죠, 당연히. 그래서, 네. 그래서 만들었죠, 당연히 삼성이 그걸 못 만들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 휴대폰 모바일 운영 체계를 만들었는데 네. 이제 이거에 대해서 구글 측에서는 안드로이드 그 운영 체계는 오픈 소스로 우리가 공개했지만 네. 안드로이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구글의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구글 플레이라고 하는 예, 애플리케이션을 예. 다운받는 것도 있고 구글 지도도 있고 구글 스토어도 있고 네. 이런 걸 한 묶음으로 이용해야 되는데 만일 삼성이 자기들이 개발하는 운영 체계를 탑재하게 되면 이런 걸 다 못 이용하게 만들겠다. 아, 이렇게 하니까 이제 삼성으로서는 탑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트 상품만 판다. 세트 상품만 팔지 소위 이제 네. 파편화 금지 계약이라고 그래가지고 예, 예. 이걸 파편적으로 따로 이용하겠다 그러면 그건 안 된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이용하고 싶은 것만 뽑아먹는 건 안 돼. 다 한꺼번에 네. 이용해야 되니까 네. 너희들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그런 모바일 운영 체계를 휴대폰에 탑재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이 좋아서 오픈소스지 실질적으로 오픈소스가 아니네요. 거죠. 이제 그 네. 오픈소스라는 네. 걸 가지고 이제 안드로이드 운영 체계로 한 전 세계 휴대폰 시장에 이제 한 70% 정도를 장악을 해놓고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이 독점을 확보한 걸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남용행위를 하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삼성뿐만 아니라 뭐 알리바바도 이제 뭐 알리바바 운영 체계 뭐 이런 걸 다 만들었지만 그걸 사용하지 못하게 어떻게 보면 이제 혁신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예. 거죠. 자기들이 확보한 독점을 이용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그 한 2천억이 넘는 과징금 처분을 한국에서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를 한 이제 사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대표적으로 논란이 한국에서 됐던 것들은 소위 이제 앱마켓에서 뭐 30%의 과다 수수료를 물린다. 인앱 결제. 네, 인앱 결제. 예, 예. 네, 문제이죠. 그래서 구글 플레이를 통해서 이제 뭐 애플리케이션, 게임, 음원 이런 것들을 이제 다운 받아서 이용하도록 왜냐하면 이제 그 이미 안드로이드 체계로 독과점 체계가 구축돼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게임사들만 이제 30% 수수료를 내라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그래도 게임사들은 어쨌든 이익을 낼 수 있어서 그걸 받아들여서 했는데 이걸 이제 전부 확대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반발이 일어나가지고 그걸 이제 그 과기부 그다음에 방통위 쪽에서는 이제 인앱 결제 뭐 그 금지법 뭐 네. 이거 이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만들어서 하겠다 그랬는데 결국은 구글이 그러면 이제 다른 결제 수단을 하나 만들겠다 그래야죠. 그러면서 네. 그 다른 제3 결제 그걸들을 이용할 수 있는데 그 수수료는 26%예요. 근데 문제는
그 다른 결제 수단을 이용하려면 그 결제를 또 담당하고 있는 그 결제 회사에 또 5% 수수를 내야 되는데 그럼 31%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길을 열어주긴 열어줬는데 그러니까 인앱 결제보다 전혀 싸지 않고 오히려 더 비싸네요. 비싸게 이제 만들어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건 뭐 편법 아니냐, 법을 피해 나가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반발이 생기는데 마침 이제 그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서 이 문제 가지고 이제 재판이 있었어요. 그래서 30%의 수수료의 그 어떤 가격 문제는 뭐 반경쟁 행위로 규제를 하질 않는데 네. 다만 이제 다른 결제 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는 홍보를 해야 되고 예. 그 다른 결제 수단을 이제 링크를 해줘야 되는데 아웃링크라고 하잖아요. 아웃링크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한 것은 이제 반독점 행위다라고 해서 제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사실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만일 이 문제를 다뤘다 그러게 되게 되면 이제 뭐 이걸 이제 안티스티어링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이 키를 조종하지 못하게 이제 막았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건 이제 당연히 그 반독점 행위로서 뭐 불공정 행위로서 이제 과징금 처분이나 이런 것들이 가고 제재를 했을 텐데 그 제재가 이제 안 되고 있는 상황이 이제 계속 가고 있는 그러니까 것이죠. 우리 정부가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법이 없어서 못 하는 겁니까? 결국 방통위하고 이제 공정위가 이제 서로 우리 영역에서 다뤄야 된다라고 이제 다툼을 하다가 방통위 쪽에서 이제 우리가 법으로 해결해 보겠다 그랬는데 이제 법은 바로 무력화돼 버렸고 결국 이제 행정이 개입을 해서 조사를 하고 뭐 과징금 처분 같은 제재 같은 게 따랐어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굉장히 과도한 수수료 다른 결제 수단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이제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출판협회 같은 데들은 이제 한국에서 소송을 제기를 했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그런 내용에 그다음 뭐 애플리케이션 이제 출판협회는 그런 어떤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까? 뭐 출판협회도 이제 지금은 책으로 출판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모바일로 책을 보는 것들이 많잖아요. 결제 관련 문제로. 그럼 마찬가지로 이제 고객들이 그 모바일로 된 책 그 이제 하려면 다운을 받아야 되는데 그럼 구글 플레이로 하게 되면 또 30%를 내야 되니까 그건 너무 과도하다. 출판사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다른 결제 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다른 결제 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링크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걸 하고 있지 않은 것들이 이제 위법한 행위다라는 걸 다투고 그러니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이제 인앱 결제 방지법이라는 법을 시행을 했지만 구글이 그걸 우회하는 방법을 하면서 그 법 자체가 사실상 무력화되었고 그럼 지금은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법을 만들지 않고도 정부가 의지만 가지면 미국처럼 개입해서 행정 조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걸 이제 그 독점 남용행위로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 동안은 이제 뭐 방통이나 뭐 과기부 쪽에서 자신들이 해결하겠다 법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이제 다루고 있었는데 이제 공정위가 다시 이 문제를 조사를 해서 제재를 하거나 하는 이제 그런 용도로 가야 되는데. 또 최근에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는 또 공정위가 좀 가능하면 활동을 좀 줄이고 뭐 자율 규제 뭐 이런 거로 하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공정위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피해를 보는 업체들이 많은 거잖아요. 뭐 게임사도 있고 음원사도 있고 뭐 애플리케이션 개발사도 있고 출판사들도 있고 다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애플리케이션 개발사들은 한국에서는 이런 문제를 제대로 잘 해결을 못하는 것 같다. 한국에 있는 법원이나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래서 미국 가서 우리도 소송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뭐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근데 사실 이게 그 구글, 애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 운영 체제에 따라서 특정한 앱은 사용하지 못하게, 뭐 특정한 어플은 못하게 하는 그런 문제도 사실 일종의 독점이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이제 멀티 호밍 제한이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멀티 호밍.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 그 플랫폼들을 이용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우리 플랫폼만 이용하게 만들면 이제 그게 독점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멀티 호밍 제한을 이제 못하도록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구글이 대표적으로 문제가 된 게 이제 구글 플레이를 통해서 게임들이 이제 주로 많이 다운되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도 그런 앱 마켓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3개 이동통신사하고 삼성전자가 이제 원스토어라고 하는 토종 앱 마켓을 만들었죠. 이걸 이제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구글이 뭐 넷마블이나 이런 게임사들한테 구글 플레이를 통해서만 게임을 출시하라. 그러면 뭐 해외 진출이나 이런 걸 도와주고 구글 플레이에서 이게 노출이나 이런 것들을 위쪽으로 가서 유리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또 걸려서 한 400억 정도의 과징금 처분을 지금 구글이 맞은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맞은 거예요? 그렇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제 과징금 처분을 한 것이죠. 근데 이게 뭐 아까 뭐 어떤 행위는 과징금이 뭐 몇천억 원, 어떤 거는 몇백억 원 사실 적지 않은 금액이긴 한데 구글에 이걸 실질적인 막을 장치가 됩니까? 너무 금액이 구글이 버는 돈에 비하면
세 발의 피라는 생각도 들고. 금액 과징금 처분에만 예. 가지고는 한계도 있고 또 문제가 되는 건 조사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지금 이제 이 멀티호밍 제한 이걸 위반을 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조사를 시작한 게 2018년경인데 처분이 떨어진 건 2023년에 와서 지금 처분이 됐잖아요. 5년이 걸렸네요. 예. 그러니까 보통 하나 조사를 하는데 막 예. 4년 5년씩 걸린단 말이에요. 그럼 그 예. 사이에 이미 뭐 구글 유튜브는 수익 다 취했고 뭐 시장 네. 지배력을 다 확장시켜 놓고 독과점 네. 체계를 이제 구축을 해서 진입 장벽을 다 만들어 놓은 상태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후적인 제재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경향은 뭐냐면 독점 플랫폼들을 사전에 지정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구글 뭐 페이스북 뭐 아마존 주로 이제 가파라고 하는 이제 그런 예. 빅테크가 중심이 될 거고 뭐 한국에서는 거기에 네이버 카카오 정도가 될 네. 텐데 그럼 이제 그런 걸 사전에 지정해 놓고 그 사전 지정된 독점 플랫폼들이 이제 이 독점 남용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행위들을 정해 놓는 거죠. 뭐 대표적인 게 주소 이제 자사 우대라고 그래 가지고 네. 자기 플랫폼에서 출시하는 이제 것들만 이용을 뭐 해라. 아니면 그걸 알고리즘을 조작해 가지고 이제 그 우대하는 이제 한국에서 최근 문제가 된 건 카카오 모빌리티가 이제 자사 가맹점인 카카오 블루 네. 이게 배차 몰아주기를 해서 일반 택시들은 잘 배차가 안 되고 아마 뭐 택시 이용하시는 분들은 많이 느끼실 거예요. 뭐 일반 택시 호출하면 잘 안 되고 카카오 블루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그건 또 돈을 이제 많이 좀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자사 우대 행위인데 그런 행위들을 이제 못하도록 한다든가. 그러니까 비유하면 우리도 사실 예전에 재벌 규제할 때 뭐 자산이 얼마 이상이고 이런 이런 요건을 갖추면 대기업 그렇죠. 집단 예. 재벌이다. 그리고 그 재벌은 뭐 순환 출자하지 말고 사전에 다 이제 막아놓는 거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접근하자는 그렇죠. 거죠. 그렇게 접근을 하자는 거죠. 이제 재벌 규제를 예. 사후적으로 하려고 그러는 게 굉장히 어려우니까 예. 이제 상호 출자 그 집단 그다음에 뭐 공시 대상 규제 집단 뭐 이렇게 이제 재벌 집단들을 규정해 놓고 그것에 따라서 사전 금지 행위를 두듯이 그런 이제 사전 금지 행위를 두자는 거고요. 그런데 그런 법이 없나요 지금은? 그래서 유럽은 이제 2023년 5월부터 이제 디지털 시장 액트 그러니까 디지털 시장법이라는 걸 시행하고 있고 독일은 2021년에 공정거래법을 개정해서 그런 걸 시행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논쟁만 하다가 지금 한 3년을 와가지고 아직 법을 못 만들었는데 이번 이제 정기국회 때 중요하게 정기국회에서 이제 논의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이 독점 플랫폼에 대한 규제법 논의를 이제 해야 그 됩니다. 그 논쟁이라는 게 규제를 하면 안 된다 해야 된다 규제 자체의 논쟁입니까? 아니면 그걸 어느 기관이 맡을 거냐 이런 영역 싸움의 문제입니까? 뭐 둘 다가 있죠. 그러니까 뭐 플랫폼은 혁신인데 왜 그걸 규제해야 되느냐. 그 혁신을 통해서 만들어진 독점을 그대로 놔두게 되게 되면 새로운 혁신들이 못 일어나니까 그런 독점들을 빨리 깨주거나 규제를 해줘야만 새로운 혁신들이 일어난다라는 이런 이제 철학적인 문제들도 있고 그걸 어느 기관에서 다뤄야 되느냐. 공정위는 사실 잘 뭐 플랫폼이나 알고리즘 모르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과기부나 뭐 방통위가 다뤄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고 예. 근데 이거는 조사를 하고 위법행위를 발견해서 제재를 해야 되는데 과기부나 방통위는 그런 조사를 해서 제재하는 기능이 없지 않냐. 네. 세계적으로는 이제 공정위 내에 전문 이제 조사 부서를 두거든요. 예. 뭐 시장 감식 같은 걸 둬가지고 이제 알고리즘 전문가들을 채용을 해가지고 조사를 하도록 하는 것인데 네. 정부 사이에서 협조를 통해서 이제 그런 행정을 만들 필요가 이번 정기국회 때 입법 좀 진행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강 로스쿨. 해마다 여름철이면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